그러면 A3 뭐 지금 거 말고라도 혹시 그 가솔린 모델이 계속 이렇게 나오나요? 그것도 아, 그것도 상당히 불안해요. 비싸서. 아니, 제가 이제 가솔린 모델을 계속 찾고 아, 있어가지고, 가솔린 예, 뭐 A4도 그렇고, A4도 지금 디젤이 모델. 나왔잖아요. 초기 물량은 가솔린 조금 들어오고, 네, 나 없어서 못 샀거든요, 솔직히 맞아요. 네, 그때. 가솔린 모델 없어서 못 예, 샀지. 그래서 저는 지금 디젤만 두 대여서 한 대를 무조건씩 가솔린에 팔 작정으로 하고 있는데, 뭐 CLA나 뭐 이렇게 AC나 조그만 차로 와이프가 타야 돼가지고,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, 가솔린 차가 요즘 잘 CLA는 가솔린이 있을 텐데. 없어요. 네, 그것도 뭐 이제 거의 끝물이고 막 해가지고, 할인도 했다 안 했다 막 하고. A4는 안 나와요, 또 가솔린이? 아직은 계획은 아직 뭐 계획되는 게, 뭐 딱히 정해진 게 없네요. 없습니다. 네. 여기가 지금 예. 디젤만 A4 A6만 일단 팔고요. 예. 내년 돼야지 아마 좀 더. A6 다 디젤이고요. 예. A6는 그 신형 혹시 언제 나오나요? 아예 우리나라 풀체인지. 3월에서 5월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. 예. 뭐 어떻게 딱 그것도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예. 유추. 그냥 말 그대로 A6는 8월쯤 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팔 때쯤 진짜 되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돼. 이렇게 막 기대가 나니까. 그러네요. 그러면 지금 풀 체인지 된건뭐 A4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. 네. 플랫폼이 체인지 된 거는. 네. A4 말고는 없죠. 그러면은 A3도 요거 아마 마지막 무대에 나오고 부채질 할 A3 거고.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 배정된 수량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돼 있는 네, 상태라고 아무것도 안 보시면 돼. 네, 보면 그냥 되겠네요. 정말 예. 그냥 본사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확실히 퍼진 뉴스가 거죠. 어떻게 그렇게 난 거지? 뭐 제일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A6도 뭐 40% 아주 혹시 모르니까 네네 그쵸. 프리미엄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또 수량이 얼마 없다 그러네요. 프리미엄은 전국에 예. 그다지 3천 50대 있다고 무슨 소리인데. 뭐 되면 되는 거, 안 되면 안 돼, 많은 거고. 아마 프리미엄은 예. 설령 나온다 해도 아마 본사 뭐 지원이 40%까진 바라지도 않고 3천만 그냥 안 넣으면 그냥 그렇죠. 예.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한번 뭐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네. 나오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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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